화이팅! 못 짧은 아저씨 형. 자, 이게 지금 오늘은, 아, 저기 있구나. 오늘은, 아, 멀어 목소리가 안 나오겠네. 멀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목소리 나와야 돼. 그니까. 아, 저 얼굴 찍지 말고 여기 찍어주세요. 얼굴 찍어주세요. 자, 오늘은, 네. 서커스 TC라는 TP 텐트를 칠 거고요. 네. 인터넷 가격이 한 45만원, 50만원 선에서 판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파는 곳은 못 봤어요. 팔긴 파는데 잘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일본 거고, 네, 일본 텐트는 사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중고로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있다고?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38만원에. 자, 이게 뭐냐면은, 설명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가운데다가 중심 잡아주고,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요걸로 이제, 뭐지,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우던 거, 콩파스. 콩파스 개념이겠죠? 아, 팩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 세팅이네요. 네네. 팩을 이렇게 미리 박는 거죠. 오늘은 바람이 불고, 그래서 풀때 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박아놓고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박는 거죠. 30cm 정도. 40cm 박아도 되는데, 어, 간격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그, 길이는 알겠는데, 그, 팩과 팩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팩 거리는 요거 이제 요대로, 요거 대도 끝에로 돼, 끝에로. 아, 제가 질문드린 건 팩과 팩 간 거리를 여쭤본 겁니다. 아, 이 팩하고 팩 간의 거리요? 예, 예. 이게 2m70이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네? 이게 대원상에 2m70이거든요, 지금? 2m70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가운데 천으로 그걸 잡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요 팩하고 팩 간의 거리가. 모서리 있잖아. 천으로. 지금,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리, 그, 팩,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니까 그건 맞는데, 요 거리가 2m70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2m70. 예.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팩하고 팩 사이 거리가 2m70. 그리고 요게 2m31이에요. 요 사이가. 꿀대하고 모서리의 거리가 2m30. 그리고 텐트의 전체 지름은 3m20이랍니다. 그리고 높이는 2m80.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 진짜 맞나 안 맞나. 어, 선스키 아주 좋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일은 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 일단 쳐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군대를 다 치면은 이제 반은 끝난 거예요. 어? 누구시지? 예, 네, 누가 오신다고 하네요. 저희 일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춰줘야지. 형님, 예? 네? 저기, 모서리 코너를 정확하게 맞춰 땡겨야죠. 아, 그런가요? 아, 맞네, 타이밍 코너네. 예, 저는 한 번만 치고 있습니다. 이 한 번만 치자. 무슨 동인가요? 일행분이세요. 일행분이세요. 아, 네, 내가 지금 30분이잖아요. 이거 맞는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이제 끝까지 붙지. 생각하겠죠? 예. 시간은 생각보다 가볍네요. 몇 텐트라고 하는데 완전히 면은 아닌 것 같고 혼방이래요. 혼방이요? 네, 이게 한 30% 정도가 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이제 이 마크가 있는 곳이 앞이겠죠? 네. 근데 힘들다. 어, 스커트까지 달려 있네요. 네, 스커트 있어요. 네. 한 번밖에 안 쳐본 텐트를 중고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 있어요. 나 진짜 중고로 잘 사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놓고
아, 이거 도자 같게 네. 아, 오늘. 어, 힘들어. 어, 기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네. 보약 한잔 드셔야겠어요. 이빨 땡겨서 해야 되겠나? 요가병이라 정확히 맞아야 되지만 좀 가게 터질 것 같습니다. 오, 방금 막 다 찌그러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를 탁 받는 사람 하나 알아둬야겠죠, 이거.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 바닥에 돌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예. 팩을 이걸 예. 사용하지 마시고요. 예. 육각 너트 스크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보다 좀 얇긴 한데 예. 박는 것은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저 스노우픽 하나 주신 거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거. 아, 아닙니다. 설문점에서 네. 뭐 100개에 뭐 1, 2만 원이면 뭐 살 수 있는 아, 저렴한 게 있습니다. 자,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 일단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저는 다이소에서 입시다. 하나, 2천 원, 1천 원? 어, 이 세트를 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자크가 오픈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네요? 자크가 열려 있는 거니까? 예, 자크가 열려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벌어져서 치기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 보긴 제대로 했네요, 저쪽 같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절반 끝났어요. 예. 절반이 아니고 다 끝났지 이제. 중앙에 폴대하면서만 거의 마무리는 된 거로 보면 예. 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운동이네. 운동이야, 운동. 체력 반전. 먼저 중앙 포를 한번 세워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예. 이것만. 2m80입니다. 2m80이요? 예. 이게 근데 정말 3m인가? 3m20이라고 하는데. 2m80 못 되겠나? 되겠죠? 네, 자크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크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예,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안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네요. 예, 벤틀과 아마 이중구조로 해서 예.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보는 건 없는 것 예. 같고. 들어가서 세우기만 하면은 와, 쉽지 않아요. 우와. 아, 힘 제대로 받겠네 이거. 와, 네,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끝내네. 너무 땡기니까 이런 생각 한 거지? 아,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 너무 튼튼한 경우에는, 팩, 예. 받는 그 스틱을 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 뭐예요? 마카 팩. 네. 유독 이때 땡기죠. 어때요? 그 사인 해주고 가야지.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야! 자. 진짜 생각보다. 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다가 또는 이쪽 부분에 따로 해가지고 노래 오픈을 시키고 상황을 드립니다. 예, 각은 나왔습니다. 예.
방향을 취해 물 쪽으로 딱 했어야 되는데. 예, 강 쪽으로 문을 냈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 사선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쉬어버려야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게 또 스트링이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좋습니다. 그 상단, 그 중심부와 상단 쪽. 그쪽이랑 아래쪽 같이 힘을 받아서 당겨주는 겁니다. 오, 멘트가 의리의리하신데요? 자, 이게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거 나온다. 예, 바람이 부는 날은 풀택킹을 하시는 게 탱크의 안전을 또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로 잘 샀네 이거. 제가 보기엔 중고 같지 않습니다. 거의 새 거로 봐도 진배 없습니다. 이제 아래다가 침대 놓고 뭐 하면 되겠네요. 침대가 상당히 넓어서 한쪽 면에가 들어갈 것 같아. 이게 270이라고 하니까 이쪽 면이.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는, 세 개에서 네 개는 무난하게 쳐줄 수 있는 넓이인 것 같습니다. 면화가 270이니까 이게 빅 사이즈가 아니고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네요. 이게 작은 건 하나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이쪽으로 차크 열고 닫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차크가 있어 좋겠네요. 저렇게 사람 안 들어오고. 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일본 그 포트마크 디자인에서 나오는 꺼꺼스쿠시라는 콘트고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콘트라고 했는데, 한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반인 4명이 사잉하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아, 일반인 네. 4명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 쓰려고 했던 건데. 네. 저도 지금 아직 안 써봤지만 일단 피팅하면서 대만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 땅 얼어갔으면 어떡해? 땅 얼었을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팁을 드렸던 부분이, 네, 육각 스크류 너트를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것은 겨울에 박히기도 박히지만 뺄 때도 스패너 같은 걸로 뺄 수 있습니다. 쉽게. 육각 뭐라고요? 육각 스크류 너트입니다. 육각 스크류 너트. 스크류 너트? 네. 스크류? 네. 제가 이따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기사님 텐트에 가서 보도록 하죠. 아, 예. 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기사님은 황용두님이시라고. 네. 네. 예, 보시면 이렇게 육각으로 된 앞에는 스프레 모양이 되어 있고, 네,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겨울에도 얼음에 패킹이 가능하고요. 이건 팩이라고 하기 아니라 그냥 못 개념이네. 네, 원래는 정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건설용 자재입니다. 네, 이것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패킹이 가능하고, 뺄 때도 그 스패너 같은 그 유사한 공구를 사용해서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텐트 이뻐요. 이거 뭐예요? 아비스코뷰 PR11 제품입니다. 예, 네, 뭔지 모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편집하기 힘들겠네요. 야, 그 잘 나오네.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우, 텐트 이쁘네요. 네, 멀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닫아놓으면 진짜 이쁘겠다. 그 옆에 안단테. 예. 네. 네. 저거 제 텐트예요. 저것도 빼버릴 거예요. 이따가 자리 잡으려고 쳐놨던 겁니다. 야, 이제 팀전 놓고 해야지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